엄청 예쁘죠? 세상에나 봄이야! 빵 오려가지고 입체를 주는 거죠. 좀더 풍성한 느낌으로. 꽃바지와 꽃치마를 입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여기다가 아이들 얼굴을 붙여주면 좋겠죠? 그리고 여기는 아이들이 꾸며주면 되겠죠? 눈, 코, 입도 아이들이 그려주고. 쭉, 눈, 코, 입까지 있는 것도 있고. 쭉, 얼굴만 붙여도 되고. 특히 영아반 아이들은 얼굴만 붙여도 되겠죠? 만 3세, 5살도. 쭉, 꾸며서 내 얼굴로 붙여도 되고. 만족스러워. 쭈에 현관문에도 이렇게 예쁘게 꾸며 보았어요. 어때요? 기분이 막 좋아져. 그럼 나도 출근 시간에 신발을 신고 기분 좋게 봄이야 막 느끼면서 기분 좋게 출근할 수 있는 거지요. 300% 확장 인쇄를 했고 요거를 이렇게 입체 있게 이렇게 붙여줄 거라는 거죠. 깜짝이야, 이건 뭐야? 날마다 꽃처럼 오는 너희들이 사랑이야 라고 알려주는 봄 환경 구성이로구나. 정말 예쁘다. 나도 이 유리병 속에 쏙 들어갈래. 봄봄봄봄이와 너무 햇살이 좋아요. 벚꽃나무를 크게 해가지고 여기 군데군데 벚꽃 입체를 줘가지고 우리 아이들 얼굴에 툭 넣어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봄바람에 이렇게 날리면서 춤추면서 즐거워 보는 이 봄을 즐기자 하는 그런 요렇게 이렇게 구성했다는. 엄청 예쁘죠? 3개씩, 3장씩 겹쳐가지고 귀엽고 예쁜 벚꽃들을 오려보았어요. 여기도 아이들 사진을 넣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다가 PPT 프레젠테이션 들어가서 꽃을 가지고 오는 거죠. 내 사진을 가지고 와서 그림 서식에서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모양 주는 곳. 이 모양 주는 곳에서 동글동글 동그라미 테두리 흐리게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또 줄여가지고 내 꽃과 맞추어서 뭐 조금 뭐 크게 해도 되고 뭐더 크게 하고 싶으면 더 크게 해도 되고 내가 벚꽃이 되는 것처럼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벚꽃을 활용해서 이쪽에도 해주는 거죠. 작게 하고 싶다, 작게 해도 되고 더 작게 하고 싶다 하면 더 작게 해도 돼요. 그냥 나는 크게 하고 싶다, 뭐 크게 해도 되지요. 여기에도 테두리가 있는 봄. 테두리가 없는 봄을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걸로 해가지고 꾸며주면 되겠죠? 아이들의 벚꽃과 그냥 벚꽃들을 막 이렇게 이렇게 섞어가지고 여기를 입체를 줄 거란 말이죠. 그럼 살짝 이렇게 접어줘요. 살짝 이렇게 접어줘서 여기 뒷면에다가 풀칠을 해서 이렇게 입체를 주는 거지. 멋지지? 봄, 벚꽃처럼 봄바람이 춤추며 즐거워 보자. 우후, 어때요? 마음이 따스해지지 않나요? 살랑살랑 봄바람이 춤추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 벚꽃이 된 거지. 너무 귀엽죠?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 안녕!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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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좋아요!